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역시 중국 리오프닝이 아직은 뭐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전반적으로 2월 정도에는 진전이 있을 걸로 보고요. 1분기 지나면서 2분기 그리고 하반기 가면 본격적으로 그 중국인들 관련된 인바운드가 올 것으로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 추정치 200만 명 정도가 추정이 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800만 명 정도까지 인바운드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걸로 보이고 2019년도에 중국인 인바운드가 600만 명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한다면 24년도에 기대감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VIP 드롭에서 그 펜트업 디맨드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0월 11일 일본 정부가 외국인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무비자 정책이 완전 재개됐습니다. 이에 외국인 카지노 기업인 GKL이나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등의 주가가 반등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었습니다. 펜트업 디맨드로 인해서 뭐 트래픽이 회복되는 속도보다 드롭액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파른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모습인데요. 일례로 지난 4분기 파라다이스와 GKL 일본 트래픽은 2019년 월 평균 대비 각각 77.8%와 33.4% 회복했고 일본 VIP 드롭액은 각각 116.2%와 75.8%까지 증가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12월 기준 일본 국제선 항공 운항 편수도 2019년 12월 대비 90.2%까지 회복하면서 여객 수 또한 99.7%까지 회복하며 향후에 일본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중국 트래픽 회복이란 트리거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해외단체 여행을 재개하면서 중국발 입국객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안정되고 있고 한국 방역당국이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예정됐던 2월 말보다 앞당겨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점진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완화를 하게 시작되면서 전반적인 교류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카지노는 중국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 거론되면서 일본 VIP 드롭액 회복에서 확인됐던 바와 같이 중국 VIP의 펜트업 디맨드가 기대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카지노주 주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기업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간에 바로 주가가 바로 올라갈 건 아니지만 리오프닝 이후에 2023년 올해 아트 파라디소와 그다음에 클럽 크로마 같은 부분을 재개장할 계획이었지만 적자 사업 후에 재개장 시기 조절 그리고 인력 충원 속도 조절 등을 통해서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클럽 크로마 같은 경우도 뭐 아트 파라디소와 함께 연간 적자 300억 정도 수준을 예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적자폭이 큰데요. 이 부분을 좀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위험 프리미엄 하락이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파라다이스 등의 목표 주가 상향이 이루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57억 원 매출액에 영업이익은 166억 정도로 흑자 전환을 전년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의 기준 컨센서스보다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 계절적으로 지급 수수료나 비용 정산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시장에서 예상치에 반영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카지노 매출액은 지난 10월 11일 일본 무비자 입국 완전 허용과 함께 일본 VIP 중심으로 드랍액이 증가되면서 전년비 80.9%나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로도 9.5%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지난 12월 일본 VIP 대상 행사를 또 진행하면서 카지노 매출액이 증가, 즉 전년비 12월 달이 530% 이상 증가세를 보였고 아마 전 분기로도 61.9%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ADR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복합 리조트의 매출액이 1067억까지 오르면서 전년비 203%나 상승세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최고 매출을 12월 달에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리오프닝 모멘텀 때문에 아마 2019년 수준의 매출액 정도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수익성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80%로 인력이 유지되고 적자 사업부인 아트 파라디스와 클럽 크로마 관련된 개장 지연 여러 가지 어떤 시점에 어떤 속도 조절을 하면서 효율성 중심의 경영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카지노주 중에서 파라다이스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